이튼 썰루프에도 뭔가 다르고. 회장님. 형이 지금 업무 보고 일지를 보고 있거든? 네.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어? 너무 많은 업무 보고가. 뭘까요, 그게? 이게 무슨 전차주가 이거 자기 정비 내역서 한 묶음을 주는 거야. 네. 이거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M 업체 가가지고. 네. 이 전차주님의 성향을 들었거든? 네. 이분이 이랬어. 진짜 변태 관리자예요. 그 정도로 소리만 나면 바로 와서 다 고치대. 근데 이렇게 뽑아주다 이렇게 진짜로 한 묶음 한 묶음. 더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보통 이런 정비력 좀 구겨져 있거든요? 이거마저 깨끗해요. 다 깨끗해, 그지? 와, 여러분들 오늘요 진짜 역대급 차량이거든요? 자, 오늘 이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오죠? 좀 고급 차인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런 것들. 750에라이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할게요. 와, 정비 제대로 해놓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플래그십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천 매물이 되겠습니다. 7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7 시리즈 라인업 중에서요 730, 40 아닌 50Li 등급의 X드라이브 등급의 차량이고요. 중요한 거는 정말 관리를 잘해왔던 거. 예. 정말 찐 관리라는 건 인증이 되잖아요. 그럼 명세서로 오늘 금액까지 신경 써서 왔고요. 차 정말 좋습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6년 1월 등록이고요. 주행거리가 87,000km예요. 주행거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주행거리가 15만km들이 다 넘어요. 왜? 이런 건 대부분 다 기업 대표님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이 많거든요. 짧은 모델 자체가 좀 귀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하체들이 당연히 없죠. 사고일역에서는 도어 두 곳 교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량은 750Li X드라이브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준수해고 가격을 봤더니 거의 비슷한 사고 없는 것들이 4,300, 4,400에 판매하더라고. 제가 도어 두 개 교환 들어갔잖아. 네. 그래서 뭐 일반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도어 두 개면 그냥 뭐 50 정도 감가인데 얘는 한 350 이상 좀 감가했어. 그래서 일단 3,990만 원에 얘는 여러분들 신차 가격이 얼마냐면요 1억 9천입니다. 에? 1억 9천 감가율 썸네일 나오지? 깜짝 놀랐어요. 얘가 730, 740이나 아예 달라. 750은 4.4거든? 아, 진짜 차 완전 꿈의 드림카입니다. 단돈 3,990에 외관실로 보여드릴게요. 자, 신차 금액이 뭐 정말 고가였죠. 그래서 뭐 S클래스 같은 경우는 또 라인업도 뭐 350부터 뭐 450, 560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얘도 7시리즈 라인업 중에서는 쭉 위에 완전 프리미엄급 완전 차량입니다. 외관 바디 컬러는 그레이 앤 실내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차가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고급스럽고 30D랑 40D랑 뭔가 모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프리미엄 차라고 생각드는 오늘 7시리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모델 시리즈가 중고차로는 구입하기 굉장히 좀 좋은 연식 가격대에 올라오죠. 왜냐면 요 다음 버전만 해도 지금 가격대가 꽤 아직까지도 안 빠지고 있어요. 약 한 7,8천만 원 수준에서 놀고 있고 지금 뭐 3,900, 약 4천만 원인데 주행거리가 정말 짧잖아요. 8만 킬로 따르는 게 이 차량의 정말 장점이고 앞쪽에는 LED 헤드램프,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이런 옵션들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라이트네요. 그지? 네. 레이저 라이트. 이 차량의 옵션은 그냥 진짜 안 들어가져 있는 게 없다고 보면 다 옵션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는 잔여량은 그냥 한 3, 4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자, 위쪽에는 썬루프, 파선의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왠지 모르게 문이 열리네요. 자, 보여주십니다. 브라운, 브라운 컬러고. 뭔지 모르게 고급스럽다. 30이랑 40이랑 또 좀 다른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억 3천짜리랑 1억 5천짜리랑 또 1억 9천짜리. 너무 비싸, 그지? 네. 차가 2억이면은, 와, 대단하다, 그지? 저희 집보다 비싸요. 왜 그래, 준사. 너무 없는 척 해. 예? 진짜 없어요, 저는. 자, 2열에 들어왔고요. 와, 진짜 편안한데,
지금 일단 저는 이 천장에 이렇게 재질을 많이 보는데요. 확실히 750서부터는 와 완전 고급스러워. 브라운 컬러로. 진짜 폭신폭신해 위에도. 그리고 이게 뭐 모니터. 예, 모니터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양 열선 통풍이 있고요. 그러면은요 도어 쪽에 메모리 기능 시트 다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뭔 기능이지? 마사지 시트 같은데? 그지? 롱바디이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이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도어 기본으로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쪽도 타이어는 뒤쪽은 더 좋아요. 50% 이상 남아있다라고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차 진짜 길다. 그지? 자, 후면부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X드라이브고 네, 750, 찐 750 그리고 계기판에 또 760으로 또 이렇게 좀 세팅을 바꿔놨더라고. 끝까지 가시려고. 그지? 아래쪽에 듀얼 네, 머플러 올라가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차량 설명서 있지? BMW 신차 출고했던 거. 아무튼 구입하셨고 이게 그 1대 차주 분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 이 지금 전 차주님 2만 킬로대 이 차를 사셨는데 1대 차주님이 어디 그룹 회장님 있지. 되게 큰 그룹 회장님 타서가지고 기운이 너무 좋았대. 이 차로 돈 진짜 많이 버셨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기운도 좋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병적 관리한 차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7시리즈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매물 찾아보셔도 저희처럼 지금 짧은 키우수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진짜 경쟁력입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드는 생각이 물론 뭐 전국 어딘가에 이거보다 싼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7시리즈 S클래스 이런 플래그십들은 진짜 관리가 명확한 차를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중요하지. 맞아요. 아까 정빈이 형수 봐봐. 몇 개 갈아도 120, 80 돈 엄청 들어가. 맞아요.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뭐 솔직히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돈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왜냐면 지금 2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2천짜리 뭐 신차 아반떼랑 2억짜리 7시리즈랑 유지비, 품위 유지비 자체가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잖아. 그런 것처럼 품위 유지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근데 품위 유지를 깔끔하게 잘했기 때문에 차주가 되시는 분들도 엄청 좀 마음이 편한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너무 조용하다. 진짜 꿈의 드림카처럼 한번 저도 타보고 싶은 느낌이 예, 오랜만에 좀 드는 차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접이 부분 이제 메모리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트렁크 버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어 쪽에 BMW 레터링 있고 전동 시트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고요. 이렇게 예. 조향 장치 있고 전동 열선 핸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예, 크루즈 기능 반지열 다 올라가져 있고 우측에는 볼륨 버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보여주시면은 760LI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위쪽에 헤드업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뱅앤올립슨이네. 사운드. 뱅앤올립슨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올라가져 있죠. 자, 이렇게 조명도 다 LED고 다 최고급입니다.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네, 이제 이렇게 와, 선명도도 진짜 선명하다. 그지? 뷰 포함해서 네, 후카 다 올라가져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IS 기능 올라가져 있고 공조기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뭐 CD 플레이어 이렇게 양 열선 통풍 포함이 되어 있고 차키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일반 차키 하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VDC 기능서부터 주행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전방 센서 차량 리프트 기능까지도 싹 다 올라갑니다. 싹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내 유론 마감, 사운드 기능, 뱅앤올립슨 올려놨고 간단하게 한 바퀴만 돌아볼래 진짜? 750의 승차감은 여기 있으면 좀 눈만 높아지는 건 있는 것 같아, 그지? 아 맞아요. 중고차 이게 아무래도 차 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 시선이 금방 올라갑니다. 이건 좀 단점이에요. 왜냐면 좋은 차들이 안에 너무 많아. 그래서
어, 그렇고, 일단은, 와, 승차감은, 어, 편하다. 아, 근데 진짜 그랜저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저도요. 비슷하게 파는 것들이 다 4,300, 400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제 키로수 많은 것들도 보니까 3,000 중반, 어, 다 올라오더니, 와, 올라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확실히 저는 이 차량의 장점은 키로수, 아니, 키로수고, 그리고 관리되어온 것들, 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는 승차감은 준세 어때? 편안하다, 그지? 네. 아 근데 이게 제가 신차급 차여도 고장나는 차를 좀 많이 봤었는데, 이런 차가 이 정도면은 어 진짜 유지 관리 진짜 잘하고. 그러니까 정비하시는 분이 어우 절레절레했어. 이분 진짜 좀 심각하시다고. 아무튼 여러분 오랜만에 좀 고급차 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차는 완벽합니다. 잡소리 하나 없어요. 자, 77인치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차량에 관련된 문의사항 있으면 대표번호 주시고요. 뭐 정비 내역서 궁금하시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판매 금액 3,990, 자매 할부, 탁송 다 가능하고요. 그 밖에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 또 가시면 추천 매물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